예, 이번 시간에는 참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조, 영어로는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자, 참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복제라는 것이 좀더 이해하기가 쉽고 또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복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참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복제라는 것은 무언가를 똑같이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컴퓨터 좀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전자화된 시스템 을 기존에 전자화되어 있지 않은 물리적인 세계와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복제를 하는데 시간과 비용과 자원이 들지 않는다. 아예 안 들진 않겠지만 거의 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전자화된 시스템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자화된 시스템 위에서 만들어지는 컨텐츠 또는 코드 이러한 것들은 기존의 우리가 익숙한 물리적인 세계의 어떤 경제관념 또는 물리적인 세계의 패러다임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반적이고 좀 현학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는 프로그래밍 안에서 복제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어, 그것과 이 참조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참조에 대해서 좀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어, 어찌 보면 조금 주변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코드를 첫 번째 코드를 통해서 이 변수와 이 복제라고 하는 것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있는 코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어, 코드를 살펴봤으면 하는 개념은 바로 기본 데이터형입니다. 예, 우리 지난 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자, 그 수업의 내용에 뭐가 있냐면 어, 기본 데이터 타입으로 정수형 4개 그리고 실수형 두개 그리고 숫자, 그리고 불린 이렇게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총 8개인가요? 헷갈리는데, 아무튼 지금 보여드린 이 데이터 타입들, 바로 이 데이터 타입들이 기본 데이터 타입 또. 어, 또 다른 말로는 원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형태의 특수한 데이터들입니다. 자, 이 데이터들은 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라는 뜻에서 어, 기본 데이터 타입인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어떠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하고 어, 공통적인 기능들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기본 데이터 타입이 있다면 기본 데이터 타입이 아닌 것이 있다라는 뜻이죠. 어떤 게 아니냐. 데이터 타입을 생성할 때 new를 통해서 생성하는 것들은 기본 데이터 타입이 아니고 참조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참조형이라고도 부르고요. 참조자료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건 어쨌든 참조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강조할게요. 뉴로 생성하는 데이터들은 참조 자료형이다. 참조 데이터형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개념은 아셨다고 간주를 하고, 우리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 예제는 아주 간단한 예제입니다. 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면 run value가 호출이 됩니다. 그럼 run value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자, 우선 int, 타입의 변수 a가 있습니다. 자, int는 기본 데이터형입니다. 자, 기본 데이터형을 담을 수 있는 변수 a에 1을 담았어요. 그리고 b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생성을 했는데 선언을 했는데 이 b 역시도 기본 데이터 타입인 int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밑에서 b는 a다. 즉, b의 값에 a를 이렇게 대입했을 때, 우리가 b의 값을 2로 하면, 예, 바로 a의 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만든 코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runValue라고 하는 텍스트 뒤에다가 a가 갖고 있는 값이 2인지, 또는 1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만약에 a 안에 들어있는 값이 2라고 한다면, b의 값이 바뀌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관계, b는 a다라는 관계에 의해서 a의 값도 b의 변화로 인해서 1이었던 것이 2가 됐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실행을 시킨 결과는 run value는 1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b를 2로 바꿔도 a의 값은 여전히 1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새삼스럽지 않고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만약에 당연하지안 느껴지시면 한번 보셔야 되고요. 당연하게 느껴지시면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이 언어를 설계하기 때문인 것이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제라고 하는 것이, 어, 이 맥락에서 복제를 설명을 드리면, 자, 여러분이 B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A에 들어있는 1의 값을 하나 더 복제해서, 그 복제된 것을 B에다가 주는 것이죠. 즉, 변수, 예, 그림을 한번 보시죠. 즉, 변수 a가 1이다라고 하면 변수 a라고 하는 이 변수 상자, 변수를 상자에 비유하고 있죠? 여기에는 데이터 1이 실제로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b는 A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A 안에 담겨 있는 어떠한 값인 1. 바로 그 1의 값을 복제한 다음에 그 복제한 값을 B라고 하는 변수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B 안에 담겨 있는 값을 1이었던 것을 2로 바꿔도 예. 바로 이 기존의 1이라는 값의 원본인 비 안에 담겨 있는 데이터 타입의 값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자, 이거 잘 이해 안 가시면, 어, 이 다음에 배울 참조라는 걸 들으시면 참조와 변수의 차이점을 통해서 복제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해 안 가시면 일단은 다음 참조에 대한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이걸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 이해가 안 가냐?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갈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제가 복제가 무엇인가를 설명드렸고 이 다음 동영상에서 참조는 무엇이고 참조와 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